제가 김수영 채널H 여러 영상에서 운동요법 알려드렸어요. 일명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운동, 세제쉬 운동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고 정말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어머, 나 못 봤는데 어떻게 검색해야 돼? H운동, H세제쉬로 검색하시면 한번 검색해볼까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H운동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발꿈치 올리는 운동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아니 김 원장 이거 했더니 내가 다리 붓기가 많이 빠지고 무릎 아팠던 게 없어졌네, 내가 기립성 저혈압 있었는데 이거 발꿈치만 드는 운동했더니 정말 신기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식사 직후에 이런 운동 하게 된 뱃살 당뇨 혈압 쫓는다, 그 다음에 나이살 빼주는 버티기 운동 알려드렸고, 내장 비밀, 절대 비밀, 내장 지방 없애는 방법, 이 운동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죠. 1분이면 다리 혈액순환 오케이, 이렇게 다리 올리고만 있는 동작 1분만 했더니 내가 다리 혈액순환 정말 됩니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고,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 내려보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도 정말 쉬운 운동 한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돈 안 들어요. 그냥 몸만 있으면 됩니다. 이미 이 운동은 여러분들이 나 왜 하고 있는 운동 있네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만 어머 이게 운동이어서 난 스스로 운동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운동입니다. 바로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는 게 운동이 될 정도로 그렇게 효과가 있어? 하실 분도 계실 거고, 난 숨차가지고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 이용한다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계단 오르기의 장점 오늘 듣고 나면 주변 계단만 보잖아, 그러면 정말 계속 올라가고 싶을 정도, 그냥 패스 못 하실 겁니다. 계단 오르기의 장점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심장을 건강하게 합니다. 먼저 이 계단 오르기로 심장 건강 확인해 볼 수 있는 테스트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일단 60개의 계단을 내가 1분 안에 다 오를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건데요, 이건 유럽 심장학회에 발표된 연구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한 병원 연구팀이 심장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16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6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계단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30초 이상 걸린 사람, 그러면 58%가 심장 기능에 이상이 있었고, 계단 올리는데 1분 내로 계단을 오른 사람 중에서는 32%만 심장 기능 이상을 보였습니다. 아, 연구진은 6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1분 30초 이상 걸렸다, 그럼 심장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어요. 계단 오르기 운동이 내 심장을 건강하게 해? 왜? 바로 짧은 시간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계단 오르기는 어때? 평지 걷기보다 에너지가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소모가 되죠. 운동 강도가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심장이 혈액 속에 있는 산소하고 영양을 온몸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해서 빠르고 세게 뛰면서 호흡수가 증가하는데, 이 훈련이 반복되잖아요. 그럼 심폐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의 운동 효과는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 결과로도 확인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사람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무려 33% 낮고, 심지어는 매일 2km 걷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22% 낮다, 이런 결과였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걷기보다 심장 질환의 위험률이 낮구나 생각이 드실 텐데, 계단을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심장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골다공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계단 오르기가 이 무릎 관절에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골절 병력이 있다든지 이미 무릎에 관절염이 좀 심한 분들에게는 관절에 부담이 되는 운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관절에 이상이 없는 분들에게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그래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처럼 기구 필요 없잖아요. 나의 몸무게를 실어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체중 부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운동은 뼈에 체중이 실리는 가벼운 스트레스로 이 골밀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리 안 되는 선에서만 시행한다면 무릎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지금 내 허벅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머, 나 가늘다, 나 무릎 아파, 당뇨 있어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굵은 근육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냐?
내 몸속 노폐물 소각장, 노폐물 태우는 역할, 소각장 역할을 이 허벅지 근육이 하거든요.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허벅지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허벅지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사용을 하거든요. 내가 당뇨가 있다? 허벅지를 키우셔야 됩니다. 혈당 조절의 마스터키가 바로 이 허벅지에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당뇨하고 허벅지가 무슨 관계가 있어? 허벅지 근육은 이 엉덩이 근육과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에 해당합니다. 몸 전체 근육의 30%를 차지하고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클수록 포도당 잘 흡수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벅지가 굵을수록 식후 혈당량 증가폭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특히 난 무릎 아프다, 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도 허벅지 근육이 정말 중요하죠. 무릎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대퇴사두근입니다. 무릎 관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퇴사두근 입장에서는 내가 곧 관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지잖아요. 그러면 무릎 관절이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관절 손상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벅지를 딱 봤을 때 허벅지 근육이 너무 가늘고 약해. 그럼 어때요? 내 무릎이 내 몸의 하중을 다 떠안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무릎입니다. 어머, 나는 스쿼트나 런지 잘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거 못하시면은 바로 이 운동 하십시오. 계단 오르기 운동은 신체 중에서도 이 허벅지 근육에 가장 많은 자극을 주는 운동이 바로 계단 오르기 운동이에요. 내가 헬스장에 못 가도 허벅지 근육 탄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계단 오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살 빼는 데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 하잖아요. 그럼 다른 맨손 운동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운동이 계단 오르기예요. 계단을 천천히 오르더라도 빠르게 걷기보다는 한 두세 배 정도의 칼로리 소모량이 있습니다. 다만 계단 오르기 운동 제대로 하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앞부분의 반 정도만 딛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전체로 하지 마시고. 근데 난 균형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다리 근력이 약하다 그러면 반드시 난간을 잡고 발바닥 전체로 계단을 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힘의 중심은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바로 앞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세가 중요합니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을 편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단을 오르셔야 됩니다. 계단 오르면서 숨차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잖아요. 머리를 앞으로 향하면 어때요? 골반과 척추가 안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몸의 중심을 잡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가슴과 허리를 딱 펴면 어때요? 배하고 등 근육에 힘이 팍 들어가. 그래서 몸의 중심을 잡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허벅지에도 제대로 힘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한 번에 막 두 칸, 세 칸, 한 번에 한 칸씩만 오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이제 올라서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계단 내려올 때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 체중의 한 5, 6배. 그러니까 내가 체중이 60kg다 그러면 6배, 그러니까 360도의 하중을 무릎이 받고 있어요. 무릎에 부담이 되겠죠. 근데 우리 계단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인데? 그러면 아래 계단을 디딜 때 발이 있어요. 발의 앞쪽 끝을 먼저 디뎌서 충격을 흡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주의해야 되는 분도 계세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계단 오르기 하다 보면 가슴 통증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이미 약해진 관절에 오르면서 하중이 가해져서 관절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빈혈이 있는 분들, 계단에서 균형 잡기 어려운 분들은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단 오르기 운동이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계단 대신 평지 걷는 게 더 좋습니다. 오늘은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렸습니다. 심장 건강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하고 중년 건강의 척도, 허벅지 근육 말벅지로 만들어주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계단 오르기 운동 할 때는 발 앞부분 반만 디디는 게 좋지만 나 중심이 흔들린다 그러면 발 전체를 딛고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가슴 펴고 한 번에 한 칸씩 오르되 계단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계단 오르기 주의하실 분, 심장질환이 있고 무릎관절염 너무 심하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빈혈이 있고 계단에서 균형 잡기 어려운 분들은 평지 걷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본적인 얘기 들으니까 계단 오르기 운동 끌린다. 자, 이제 주변에 계단이 달리 보인다 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오늘부터 계단 오르기 운동 시작해 보세요. 일단 돈이 안 들어. 그리고 중년 건강 확실히 책임지는 효자 운동일세 하실 겁니다.